자,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파타몰가나라는 맵에서 로키님의 네크론과 삼릭님의 오크. 양측 다 상당한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경기 기대가 됩니다. 아까 판은 실버울프님도 정말 잘하시는 분이긴 했는데, 문제는 시플님이 너무 잘했어요. 예. 그분은 리그 전에 연습 계엄령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연습하지 말라고. 예. 다른 분들 벼락치기에서라도 실력 뽑을 때,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예, 로키님과 삼릭님, 로키님은 워낙 예전부터 했던 골수 이제 유저시긴 한데, 네크론으로 상당히 좀 잘하시는 골수 유저시고요. 저번 응답하라 더너버 시즌2에서, 시플리한테 졌던 경력이 있는데, 한번 이기셨거든요. 한번 이겼고, 이제 1대1 스코어에서 이제 2대1 스코어로 안타깝게 패배를 하셨었고, 삼릭님께서는 그거죠. 최근에 한 유저 중에 가장 촉망받고 가장 인기 많고 가장 유명한 오크 플레이어, 예, 스타급 오크 플레이어다. 요즘엔 이제 슈퍼 루키를 떠나서 이제 루키도 아니에요, 이분 이제. 이제 한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제는 삼님님은 어엿한, 햄창남, 예, 햄걸레, 예, 여러 가지 별명으로, 예, 명예가 넘치는 그런 여러 가지 별명으로 좀 부를 수가 있는 그런 유저라 볼 수가 있죠. 네,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최근에 시작한 유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자, 삼릭님과 네크론 간의 경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파타모르가나 맵에서 위쪽에 네크론, 황금 로봇, 네크론! 자, 황금색 로봇의 네크론이고, 아래쪽에서는 오크 쪽인데, 자,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런 마크를 들고 왔네요. 예, 미국 국기를 들고 오셨네요. 이분, 원래 핵정은 오크라고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만은 미국을 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크론 쪽에서는 발적이 4개 일단 지어주면서 빌더 스캐럽 2기, 네크론 워리어, 그리고 빌더 스캐럽, 네크론 워리어, 빌더 스캐럽, 네크론 워리어. 자, 네크론 로드를 오히려 뽑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쪽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이거 빌더 스캐럽들, 예, 일찍이 빌더 스캐럽들 하나 많이 뽑아준 그런 모습이 있네. 아, 이거는, 아, 예, 미제 동무입니다. 미제 동무. 예, 미제 대장 동지. 예, 미제 대장 동지가, 아니, 캡틴 아메리카가 왜 이렇게 둔해 보이지? 자, 나 미국이라길래, 다른 거 생각했는데, 미국 깃발 들고 들펴매고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자, 일단 오크 쪽, 일단 네크론, 약간 좀 다른 빌드를 선택을 해 주셨거든요? 네크론 쪽에서 가우스 포탑을 설치해 주면서, 가우스 포탑을 설치해 주면서 시작하자마자 펄앤 러쉬 들어갔고요. 펄앤 러쉬를 지금 네크론 오크 쪽에서 일단 첫 번째로 깃발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터렛을 파괴시켜 주느라고. 자, 가우스 포탑을 지어줬던 빌더 스캐럽들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일단 잡아주고 있는데, 자, 이 가우스 포탑 파괴시켜 주느라고 시계 좀 오래 끌었어요. 오히려 네크론이 먼저 선제 공격 들어갑니다. 자, 일단 빅맥이 워낙, 슬러가는 빅맥이나 건물들 털고 하는 데는 뭐 나쁘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네크론 워리어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왔다는 게 문제인데, 자, 일단 슈터보이까지 지원 들어왔어요. 자, 초반에 약간 좀 삐끄덕삐끄덕 했습니다만, 자, 그렇습니다. 오크 병력들 어떻게든 네크론의 터렌 러시를 막아냈어요. 자, 네크론 병력들 위에 몰아붙여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제 동무. 자, 미제 대장 동지. 자, 왼쪽에 깃발 올려주고요. 초반에 오크가, 가우스 포탑 러시, 포탑 러시에 의해서 살짝 좀 삐끄덕한 사이에 네크론 쪽 발적이 4개 올려주고 5개, 6개까지 쭉 쥐어주면서 빌더 스캐럽 이용해서 전략 지점 올려주고, 한시바삐 아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크론들 그냥 엔진, 예, 관절 마디마다, 예, 기름칠, 예, 닦고 조이고 지금 기름칠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오크 쪽 슈타보이 한 군데 나왔고, 슬러가보이 한 군데 나왔고, 깃발 먹고 있는, 예, 슬러가들이 있네요. 예, 열심히 미제 동지에게, 예, 뚜껑 씌워주면서, 마치 그거 같지 않아요? 예, 머리가 달려있고, 아니, 도대체 이런 쩔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자, 정찰기지가 마치, 그러니까 따뜻한 옷을 입혀줬다. 라는 그런 느낌? 네, 내래 올 여름에도 올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내겠어. 네.
캡틴 아오지. 아, 캡틴 아오지. 아, 정말 왜 삼릉님이 누누이 말하지만 스타크 플레이어냐. 네, 스타크 플레이어인지는 알 수가 있겠죠. 아, 이런 아주 혁신적인, 아주 생명이 간당간당하고 위험할 만한, 예, 그런 배너를 항상 들고 오시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오염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자, 우리 캡틴 아우지, 캡틴 아우지의 오크들. 자, 네크론 워리어들 계속 싸우고 있지만 네크론 워리어들, 예, 워낙 잘 싸우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크 병력들 몰할 뻔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슬러가 보이들, 예, 지원 들어오고요. 자, 네크론이나 오크들이나 전방에서 상당히 좀 잘 싸워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네크론 지금 체력이 얼마 없고, 예, 느릿느릿하기 때문에 아마 기지로 돌아가기 전에 아마 분해체될 위험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네크론 병력들 하나둘씩 갈려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단 무한충은 걸어주면서, 뭐에 자동충은 걸어주면서 일단 뒤쪽으로 쭉 빠져주고 있습니다. 자, 빌더 스케러블을 일단 병력 분산시켜주고, 자, 네크론 워리어 한 마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슈타보이랑 1도, 예, 싸워주려고 하는 걸 보아서 정말 네크론 워리어가 지무시한 유닛이긴 하네요. 자, 이러면서 지금 네크론 워리어가 계속해서 지금 기지 안쪽에서 나오나요? 네, 나오고 있었네요. 자, 워리어 지금 충원하면서 양치다 지금 자원을 소모해서 갈아주면서, 자, 네크론도 지금 자원이 없고 오크조도 자원이 모일 틈이 없습니다. 서로 이제 발리느라고. 자, 네크론 워리어 모랄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랄빵이나 네크론 보고 지금 무서워 도망가고 있나요? 지금 슈타보이? 자, 슬러가 모랄빵 났어요. 어떻게든 지금 어떻게든 꾸역꾸역 느릿느릿하지만 밀어붙여줬습니다만 양치다 지금 모랄빵 상태. 자, 빠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래 갈비뼈 위치를 혁명적으로 바꿔 죽었어. 자, 오크 병력들 쭉 네크론의 갈비대를, 예, 2번 3번 갈비대를 좀 바꿔주려고, 아, 부산이 노력 중입니다. 자, 이 와중에 네크론, 자, 중앙 쪽에 있는 요충지 깃발 올려주고 있고, 자, 아, 예, 네크론 워리어들 그대 병력들 쭉 쌓아 모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오크랑, 예, 전면 교전 해주고 있네요. 여기서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장기전 전투가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리는 대로 지금 쭉쭉 군대원 충원해주고 기지 안쪽에서 계속해서 병력들, 예, 지원군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여기서 거의 한 약 한 1, 2분간 지속적인 전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황금 로봇 네크론이냐, 네, 캡틴 아오지냐 의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도전이 지금 안 끝나요. 지금 이터널 워예요. 지금 이터널 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크 쪽 슬러가 보이를 선택해 슬러가 보이에다 번화를 달아주면서 일단은 네크론 워원들에게 지금 번화 모랄빵 모랄 데미지 공격을 가해주고 있긴 한데 글쎄요, 네크론 근접이 워낙 약한 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 모랄빵 무시하고 일단 네크론이 승기 가져갑니다. 와, 여기 오크와 네크론들 시체가 부활의 오브를 쓰려는 빅픽쳐다. 자, 이번에 양측 다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저돌적인 플레이를 준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크론 이 와중에 빅토리 포인트 카운트다운 시작했고요. 자, 빅슈타 뒤늦게나마 이제 막 달고 있습니다. 자, 파이로건즈 설치해주고, 예, 빅슈타 달아주고 있고요. 자, 위쪽에 네크론 병력들, 와, 상당히 많이 모였네요. 자, 남쪽에 오크 병력들. 자, 방어 라인이 지금 구축되어 있긴 한데 병력이 좀 더 필요한 상황. 자, 가뜩이나 슬러가 하나가 왼쪽으로 가서 빅토리 포인트 내려주었기 때문에, 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오크 병력들, 자, 기지와 함께 방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오크 쪽에서는 와베르도 그렇고 위에 캡틴 아우지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크 지금 삼링 선수가 여기서 지면은 어디로 끌려가거든요 지금. 네, 삼링님은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 게임에서 지금, 네, 삼링이 지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삼링님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4강전의 두 번째 경기, 4강전의 두 번째 경기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자, 빅맥 지금 체력 얼마 없거든요. 분대 합류해서 빠져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너무나도 전방에서 싸워주느라고 1.4에 맞고 빅맥이 바로 쓰러졌고요. 넌, 네, 그렇다면 넌 아우지야. 자, 네크론 병력들 풀 충원한 상태에서 쭉쭉 밀어줍니다. 아, 병력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피추타의 힘을 좀 빗대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슬러가들. 자, 깃발 먹는 콤볼라도 좀 잡아주는 게 좋죠. 하지만 네크론 병력들, 예, 병력 위쪽으로 몰아줍니다. 자, 슬러가 이거 생존하기 좀 힘든 상황인데, 이거라도 잡아주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서, 예, 폐강물을 쌈싸먹어 주면서, 예, 리더 스킬업도 잡아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남주 쭉쭉 느리게, 예, 살짝 자신의 기시로 유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황금색 로봇의, 예, 황금 로봇, 네크론 부대들. 자, 그들 쭉쭉 밀어주고 있는데, 그 뒤에서 빅슈타를 달아주고 있는 슈타보이가. 다시 한번 네크론 워리어를 뒤쪽에서, 예, 강타를 해주고 있네요. 자, 오크 변호들 와 질러주고 있는데, 이 오크 변호들의 이 빅슈타가 되게 강력하거든요. 이게 녹아요. 예, 네크론 워리어 팀 한 분대 정도에 그냥 녹여버립니다. 이제 네크론 쪽에서 이제 2티어 올라가고 있고, 오크 쪽에서는, 예, 2티어 정도. 예, WAAA니까 2티어 정도. 양측 다 여기서 지금 엄청 오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소모전도 극심해서, 예, 자원을 많이 모으지 못했죠. 돈이 뚝뚝 빠져나갔었죠. 자, 슬러가들 또 한 분데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번에 깃발 먹고 있는 빌더 스크랩을 잡진 않고, 예, 바로 요충지 깃발 내려버리는군요. 사전에 차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투가 될 것 같은데. 자, 모랄 수치 공격을 할 수 있는 플레이드 원이, 예, 추가적으로 좀, 등장을 했고요. 그쪽에서는 지금 이 와중에, 무언가를 지금 돈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아, 높은데, 아, 근접에 아예 힘을, 예, 실어주는군요. 데미지 딜링은 지금 슈타보이 빅슈타로 해주고 높은데를 뽑아주면서, 저 개인적으로 삼님이 높은데 뽑는 거 처음 보거든요. 원래 이분 항상 매드독이랑 그 클래식 기치를 굉장히 좀 선호하시는 분이라 그 두 개를 막 핵폭탄 터뜨려주면서, 아, 내가 진정한 핵정원이다, 핵정원은 오크다, 아, 라는 걸 방송에서 누누이 사용하셨었는데, 이번에는 모처럼 좀 근 6탄전 플레이의 오크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육방무기 연구까지 해주면서, 아, 이분 이번 경기 왜 캡틴 아메리카 있는지 알겠다. 얘네들 전부 다 캡틴 아메리카, 예, 캡틴 아우지들이, 자, 오크 쪽에 뭐 캡틴 아우지들이지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방패 대신에 지금 하나의 파워클로를 들어준 상태로, 예, 공격기도 파워클로에 방패를 들어주는 친구는 없지만, 자, 일반 오크 변호들에서 좀 더 대조에 강화가 된, 예, 캡틴 아우지들, 예, 우리의 높은 데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캡틴 아우지 분데 전방으로 달라붙어 주고요. 이 친구들 이 한방, 예, 복귀, 예, 초파 한방 한방이 네크로 그냥 핵을, 예, 캔 따개거든요 전부 다. 자, 전방에서는 지금 높은 데가 지금 6탄 좀 버려주고요. 아, 근데 뒤쪽에서, 예, 플레이드 원, 예, 드랍해 주면서, 자, 모랄 수치. 하지만 플레이드 원이 좀 부족했나요? 모랄 수치가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근데 우리의 캡틴 아우지, 캡틴 아우지, 네크론들, 너무 많은 네크론들한테 둘러싸인 거 아닌가요 지금? 예, 근처에 아이언맨들이 너무 많아요. 자, 슬러가들, 예, 지원 들어오고요. 우리의 미군, 아, 예, 그래도 높은 노비예요. 예, 네크론 병력들, 예, 일단 둘러싸일 뻔한 위험에 쌓이니까 아이언맨들 전부 다 텔레포트 타고 기지로 빠져줍니다. 11원에요 이런 11원. 자, 아이언맨과 캡틴 아우지 간의 대결. 아, 여기 있구나. 아니, 딱 친구를 봤네. 자, 왼쪽에, 예, 오벨리스크, 오른쪽에 오벨리스크 하나둘씩 파괴시켜주면서, 자, 네크론 지금 시간 보너스가 75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 터지면 또, 터지면, 예, 그렇죠. 60으로 떨어졌죠.
자, 시간 버스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네크론의 생산 속도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와중에 네크론 2.5티어. 전기 자원을 상당히 좀 많이 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시간적인 보너스, 와, 오크 쪽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크 쪽 돈을 벌고 있거든요, 지금. 전방에서 네크론 지금 예, 높은데 쭉 들어가지고 있고, 아, 계속 일부러 지금 깃발 올려주는 거, 이거는 쇼맨십이거든요? 예, 이건 쇼맨십이에요. 먹지 않을 거 괜시리 한번 깃발만 꽂아주는 건 어느 정도 쇼맨십 같습니다. 자, 네크론 변호들 좀 많은데, 네, 그래도 잘 싸워주고 있어요. 자, 현재 여기는 11호의 현장입니다. 캡틴 아우지와 아이언맨들 간의 대결. 자, 아이언맨들 많은 병력수로 일단 우리의 캡틴 아우지들 하나 둘씩 잡아내주고 있어요. 자, 캡틴 아우지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의 스티븐 로저스. 자, 기지 안에 들어왔던 예, 슬러 보이즈들은 디스트로이어로 막아내주고요. 자, 오크 쪽에서 탱크 버스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일단 디스트로이어에 대한 대응책은 가지고 있네요. 자, 아, 네크론과 오크 변호들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한번 격돌 한번 들어가나요? 지금 네크론들 쭉 그렇게 들어가고 있죠. 뒤쪽에서 원거리 화력들, 전방에서는 오크 높은데, 근데 오크 높은데 얼마 있지가 않고 뒤쪽에서는 플레이드원이 있기 때문에, 자, 디스트로이어 일단 무조건 탱크버스터들부터 묶어줘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디스트로이어 파괴됐죠. 네, 너무 늦게 탱크버스터한테 근접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도 병력들을 잘 이끌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도끼 편점이라면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로키님은 네크론 로드를 생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트레이드 원 이용해서 쭉쭉 밀어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랄빵난 우리 캡틴 아우지는 무서울 게 없죠. 무서울 게 없어요. 아, 캡틴 아우지. 예, 캡틴 아우지 군대 해체. 자, 오늘 삼릉님 캡틴 아우지 군대 해체됐고, 지금 기지에 건물들이 하나둘씩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로키님 네크론 워리를 가지고 굉장히 좀 매섭게 이름 붙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 지금 클래식 기치가 네,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브는 원래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예, 네, 삼례님은 원래 이거를 정말 잘 쓰시는 분이에요. 플래시 기치랑 매드독을. 자, 오크 쪽 와베라가 좀 무너졌긴 했지만 일단 3티어 찍어줬고 매드독 나와줬어요. 자, 네크론이나 오크나 지금 자원을 엄청나게 쏟아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자원들이 막 예, 무한도로 쌓일 그런 시간이 별로 나지가 않아요. 양측 다 지금 전투를 굉장히 좀 치열하게 하고, 북스족스가 계속해서 전투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상당히 좀 좋은 경기가 나와주는 것 같아요. 역시나 예, 후반전으로 가니까 좋은 경기 나와주고 있고, 전방에서 플레이드 원 나왔습니다. 플레이드 나와주고, 문제는 지금 이거죠. 아, 플래시 기츠. 자, 지금 파이팅 주스를 빨아준 채로 지금 느릿느릿한 오크 쪽에 달려가는 이유가 매드독 뭐 노리는 것 같은데. 매드독 자, 깔아줘. 버라폭탄. 아, 다행히 예, 터지기 직전에 예, 한 1초 남기고 매드독, 예, 매드독의 핵폭탄 파괴시켰습니다. 예, 삼릉이 놀랐어요 지금. 아니, 내내 지금 핵폭탄을 준비한 거 지금 파괴시켰나? 바로 지금 예, 역전되기 시작하죠. 지금 캡틴 아우지님 분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자, 네크론 병들, 아, 그 핵폭탄이 정말 터졌으면 대박이었는데, 네크론도 적재적소에 파괴를 시켜주면서, 아, 오크 이길 수 없었다고 판단했는지 삼릉님 GG를 선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산비리가
이 어려운 걸 또 해냈대. 자, 두 번째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이번 경기는 로키님이 가져가셨네요.